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 병고침을 간절히 바랬던 이 한쪽 손 마른 그런 환자가 함께 합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고치는 능력도 있지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도 병고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고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소할 빌미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 고칠까 안 고칠까? 병을 고치면 얼른 가서 고발해야 되겠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은 거냐? 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은 것이냐? 그들 대답 못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환자가 손을 내미니까 완전히 깨끗이 나음을 입게 만들어 주셨다. 오늘 그 사건이 오늘 스토리의 전부 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율법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안식일은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이제 토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않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을 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원래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 안식일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날이다. 회복되는 날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안식일은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들이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죽이려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보세요.
신호등이 있고 종종 이 폴리스나 쉐리프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단속을 하는 목적이 벌금을 매기고 그 사람들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럼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냐? 사고를 내지 않도록 평소에 운전자들이 다 같이 질서를 잘 지키도록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에 이거 올바른 법의 사용이에요. 처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참 억울하게 우리가 신호 위반될 때도 있잖아요. 딜레마존에서 오렌지 브릴에서 아 빨리 가야지 그러고 갔는데 아 폴리스가 볼 때는 법 어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억울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만약에 그 법 사용이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면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율법적인 요소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도 그러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중세 교회는 구원론이 조금 잘못됐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이에요. 이거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을 구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하나를 덧붙였어요. 그 길도 하나 있고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게 돼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중세교회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0년쯤 지나니까 18세기 정도 됐죠. 그러니까 영국을 위시해가 유럽 전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더 이상 행위는 필요 없으니까 막사라도 된다. 그걸 좀 고상한 말로 율법이 필요 없다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교회가 완전히 100% 그리스도인들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삶으로 봐서는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의 고린도교회 같이 그렇게 돼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국교회에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시작했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른 길로 인도에 갑니다. 그 바른 길이라는 게 존 웨슬리 목사님도 우리의 신앙과 똑같아요. 장로교 신앙을 아주 엄격하게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감리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웨슬리의 설교와 글을 보면 결단코 그렇게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웨슬리가 이 칼빈주의자들 가운데서 예정론을 기계론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반대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구원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문자적으로는 틀린 말 아니에요. 구원에 우리가 뭘 한들 하나라도 덧붙일 게 없어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어차피 택함 받았으면 구원 받으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는가? 적당히.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그거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웨슬리가
존 뉴턴에게 편지한 편지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대단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765년 5월 14일날 편지했어요. 나와 칼빈 사이에는 칭의론에 있어서, 칭의라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생각에는 머리털 한 터럭 차이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또 번역을 한국 학자들은 또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요. 머리털 한 터럭만큼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머리털 하나 차이도 없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웨슬리가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기계론적으로 이 행위가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막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거를 보증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끄집어들이는 그 사람들을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예정이 나오는데 내가 왜 예정을 부인하겠는가? 그게 웨슬리 말이에요. 다만 그 본문을 가지고 어차피 하나님 구원하실 건데 그러면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고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는가?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웨슬리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거룩함에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러나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온전히 하지 않으면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춰버리면 말라서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또한 그는 칼빈과 똑같이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 가운데 현대에 나타난 게 상급론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물론 상급론을 부정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 다 심판하신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누구에게나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심판하다 보면은 결국은 지옥불에 다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그 사람 믿음 있느냐? 요거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으로 가요.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상급과 관련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힘써야 되고 또한 선행에 힘써야 된다 하는 다짐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개혁자들은 그 선행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택함받았다라는 표로 삼았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의 글 가운데 그대로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잖아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볼 때에 못된 짓하고 나쁘게 하고 그 사람 바라보고 야 나도 저렇게 적당히 구원받으면서 적당히 살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불신자일수록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인은 더 신앙이 좋을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형제가
사회한테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사회 활동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송가대 총무가 기도할 때는 유창하게 기도하고 다 멋있게 해요. 그래놓고 성가대 연습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일찍 와가지고 다 준비하고, 아, 그래서 누가 봐도 신앙인이에요. 근데 끝나고 나면 몇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술 마시러 가자. 같이 술 마시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아니 저 사람 총무라고 그래놓고 술 마시러 가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불신자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더욱 기대하는 것은 신자가 신자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야, 때로는 비아냥거려야, 야 너만 예수 믿냐? 어? 너 왜 이렇게 유난 떠냐? 그 얘기 들을 정도로 유난 떨어야 돼요. 왜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전도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아주 들어와 있는 병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 행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말씀으로 와서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에 사탄의 괴계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 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자꾸 옛날 목사님들이 헌신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교인들을 혹사시켰다. 그리고 행위가 필요가 없는데 그 행위를 강조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부자가 됐다. 그 대표적인 게 십일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의 논리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구약의 율법, 대표적인 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오늘날 교회에서 제사 드리는 일 없어요. 그거는 폐지됐다고 얘기하면서 왜 십일조는 지금도 내라고 얘기하냐. 십일조도 율법에 있는 것이요? 결국 제사가 폐지됐다면 십일조도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럼 어떠세요? 그 논리대로 하면 틀림없이 맞는 말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일조를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율법을 폐지시켜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십일조를 안 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또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를 하는 게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술, 담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성도들 앞에 서면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걸어가지고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술을 한 잔 마시고 올라가면 그러면 이게 아주 편안해지면서 설교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술 냄새 펄펄 제가 풍기면서 그렇게 할 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안에 11조 폐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혹이나 정말 인색하고 자기 신앙과 상관없이 돈 내는 게 아까워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반성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국가교회가 아니에요. 국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재정대로 그렇게 유지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분명히 헌금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열심으로 헌금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헌금 많이 하세요.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적인 행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없애놓고 내가 신앙이 좋아지겠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돈을 먼저 계수하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한 명 기르는데 얼마인데 나는 그거 이상은 투자할 수가 없다. 또 내가 얼마만큼 투자했으니까 받아야 되겠다. 그 참 부모의 모습이 아니에요. 한없이 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입장입니다. 자녀는요, 당연한 거니까 난 당연히 받으면 돼요. No, 그거 아니죠. 감사함으로 작은 것까지도 다 감사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때의 그 가정은 온전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라고 얘기하는 부모도 잘못되었거니와 양육의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 그리고 감사함 없는 자녀도 잘못입니다. 그럼 온전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부모가 복된 부모입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셨으니 무조건 감사하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나에게 공급해 주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을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을 통해서 왔으니 그것으로 감사하다.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 다 필요 없으니까 없어져야 된다는 이것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천국은 가장 좋은 곳인데 그곳의 상급을 통해서 계급이 없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계급이 생긴다니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상급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상급이 없다면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졸업식 날 상 주잖아요. 야, 거기서 낙심하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상을 다 없애버리자. 그게 옳아요? 아니면 졸업하는 졸업장이 빛나고 다 좋은 것인데 그 중에서 또 잘한 사람 칭찬해 주는 게 옳아요? 잘한 사람 칭찬해 주는 게 옳아요?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어지니까 그보다 더 좋은 곳 없어요. 그런데 그 천국 안에서 상급까지 받으니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상급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 쳐주고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자고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율법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행위 강조하면 안 된다. 요즘에는요, 율법이라는 말 자체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느냐? 예배 안 드려도 마음으로 믿으면 믿음이 있으니 구원받는 것 아니냐?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내가 혼자 그렇게 도닥듯이 있으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요, 내가 혼자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교회의 별명이 어머니로서의 교회예요. 어머니로서의 교회.
아니, 아이가 성장하려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성찬하는 걸 통해가지고 신앙이 성장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세례받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성례가 되는 것이고, 성례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설교는 눈에는 안 보이죠. 그냥 듣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초대 교부들, 키프리아누스 같은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교회밖에 구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밖에 구원 없다.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키프리아누스만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루터도 마찬가지였고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웨슬리는 원래 영국 국교의 성공회죠. 성공회에 끝까지 남으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국교회에서 파문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그냥 감리교 그 자체로 이렇게 간 것이었지 그 교회를 나누려고 한 그런 모습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장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선언을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알려주는 실체가 나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히브리서에 더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약 제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왜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제사가 원래 보여주고자 했던 그러한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제사는 그림자죠. 아,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는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더 이상 구약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을 놓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착한 일, 선행을 하는 겁니다. 선행을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못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잘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아, 난 저 사람 별론데 저 사람 잘 되는 거 그냥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 네가 마음은 쓰린데 기도할 때는 축복하며 기도하는구나. 너 참 괜찮은 신앙인이다. 주님이 그 사실을 보여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교회를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을 사모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예배 시간 시간마다. 또한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합니다. 지난 주 중에도 두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받을 때 딱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참 좋구나.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느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목사인데 기도를 부탁해야 되나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 제목, 우리 교인들 기도 제목 중에 심각한 기도 제목은요, 급박한 거는요, 카톡으로 다 해가지고 내 지금 우리 교인 가운데 이런 문제 있으니까 기도해줘야 된다 그러고 반드시 제가 알려서 같이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웃사랑, 선행에 힘써야 됩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야 돼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인색해도 돼요. 그런데 남한테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은 분들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교회에 봉사해야 됩니다.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작은 거는 상관없어요. 주님과의 충성 봉사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봉사를 왜 해야 되느냐? 봉사를 하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아주 좋은 봉사 가운데 하나가 청소하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청소할 때에 예배당을 내 예배당 같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시간 드리는 걸 인색하게 하면 안 됩니다. 헌금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그 일들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부터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늘 돕고 그 다음에 등록금도 나눠서 같이 내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공부 쭉 하다 보니까 내 돈으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럼 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다른 손길을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선행으로 천국의 유업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유업이라는 것은 포지션, 상급을 얘기해요. 우리의 행위로 행한 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잘못한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없애트려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정말 찬란한 그 상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로 상도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피스메이커 교회 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모든 이 율법 신앙의 행위들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